안녕하세요, 별량입니다. 오늘은 2014 올림픽 페스티벌에 다녀온 후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규모가 작아서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물품보다는 애묘인 집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생활용품들이 더 많이 선을 보였는데요. 많은 용품들은 12월 박람회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용품과 소품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옆구리 살씨라는 부스인데요. 패브릭으로 만든 여러가지 장식품과 캔버스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린 그림들 아니면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그리는 그림들, 엽서들, 장식할 수 있는 그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걸어놓을 수 있는 자석과 집게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소심 스튜디오 부스입니다. 도기로 만든 모빌과 장식품들이 너무나 앙증맞은 미니어처들로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여기 방석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들은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표정들과 자세로 너무너무 예쁜 미니어처들이었습니다. 식빵 자세로 누워있는 고양이들이 보이시죠?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이와 블랙 고양이, 그 다음에 표정이 자는 표정과 동그랗게 눈을 뜬 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멜리라는 부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리는 방석과 하우스와 텐트, 침대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해서 선뜻 사기는 망설여지는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토 블랑코 부스입니다. 이 회사는 폴캣과 캣타워와 해머, 집, 식기, 씨타워라는 C형 하우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캣포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만든 땅콩 플러스 폴 브릿지 타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쪽 폴캣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해먹을 달아놔서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아래는 집이 있고 호롱같이 생긴 집도 있고 C형 하우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먹인데요. 해먹은 여러가지 사이즈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다음은 좀 큰 사이즈라서 아이들이 두 마리도 넉넉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해먹을 한번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캐치캐치라는 레이저 포인트인데요. 기존의 레이저 포인트와는 달리 이번엔 쥐 모양과 생선 모양의 불빛이 나와서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갈게요. 다음은 올킬 페스티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설명 듣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음은 두브랑 캐치라는 저번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모래 종류고요. 여러가지 간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당뇨와 비만을 위한 사료라고 하는데, 그레인 프리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야채가 없고 오로지 육류 단백질로 해서 미국 내에서 그냥 바로 소분하지 않고 바로 들여오는 사료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체중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기 반자동 급식기인데요. 저렇게 사료를 담아두면 일정량이 쭈르르 쏟아져 나오는 급식기입니다. 다음은 급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계속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급수기입니다. 다음은 오메가덤으로 간식인데요. 케어사이드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나온 간식입니다. 목각 제품들과 식기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표지와 그 다음에 뭐 현관이라든지 아니면 쿠션들 이런 장식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캔냥닷컴이라는 제품 회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귀여운 웰컴 고양이 해갖고 보여지고 있고요. 식기, 고양이 식기, 강아지 식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목각들이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요가 고양이 보이시나요? 요가 고양이.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식빵 자세를 하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고요. 다음에는, 책에다가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하고, 그 다음에 클립, 메모장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스티커 종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패드인데요. 저도 이두 가지를 사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려서 저 깜짝 놀라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은 쿠션인데요. 요즘 이 쿠션이 인기더라고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왔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쿠션은 조금 작아서 나중에 큰 쿠션이 있으면 한번 업어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안경 쓴 고양이, 꽃을 든 고양이, 꽃을 문 고양이. 이거는 약간 세무, 아까 제품들은 면 제품이라면 이거는 세무 제품이래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파일도 보이고요. 모욕하는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작은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았던 목각 고양이 그 올려져 있던 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씩 나눠 가졌다가 다시 붙여보는 것도 좋은 에피소드, 좋은 이벤트가 되겠죠? 이거는 반지나 뭐 귀걸이 여자분들 여러 가지 쬐끄만 액세서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식품입니다. 아, 고양이 세 마리가 너무 귀엽게 딱 앉아 있는데요. 여기 반지나 뭐 열쇠고리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네요. 캔버스 그림인데요. 저도 한번 그려보고도 싶고 갖고도 싶고 했던 그림이라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핀트가 안 맞았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진 손목 쿠션이나 파우치 등도 있었는데 다 담아오진 못했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좀 이따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제라고 하는데요. 저도 신기해서 이게 어떤 방향제의 방향 냄새가 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구입은 해 오지 못했습니다. 석고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눌러? 살짝.